얘기하러 왔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요, 레몬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자, 레몬 에센셜 오일은요, 항염 항균 작용 효과가 아주 뛰어나고요. 그리고 과다한 피지 분비를 막고 수렴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자, 문제점, 비듬이 많아요. 그리고 두피가 좀 기름이 많다고 하죠. 좀 지성 두피를 가지고 있어요. 요럴 때 레몬 헤어 클렌징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 물 100ml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아무 병이나 좋아요. 저는 이렇게 물병으로 배출을 했는데 물 100ml 정도 넣어 주시고요. 레몬 에센셜 오일 한 10방울 10방울 정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이렇게 떨어뜨려 주세요. 자, 여기 제가 써놨어요.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흔들어 주세요. 그리고 1분간 그대로 1분간 그대로 놔주세요. 그리고 그 후에 린스 해주세요. 자, 이게 끝입니다. 네, 정말 간단하죠? 요렇게 레몬 오일로 만든 린스 만들어서 머리 이렇게 린스 해주시고 헹궈주시면 다 끝이에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안녕!